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가르쳐 주시죠. 뜻이 뭘까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삶에서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 평안하고 승리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도 헷갈린 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저는 그럴 때마다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요. 성령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요? 진리는 무엇이지요? 왜?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내가 잘 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일도 보세요. 본인은 잘 살았다고,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좋아했지만 결국은 이제 뭐 높은 고위직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일들이 생기면서 그 삶이 진짜 참된 진리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미 일이 터진 다음에 깨달으면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열심히 산 것 같고 잘 산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면 다 실패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물론 실패할 때도 많았고 방황할 때도 많았지만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왔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성령님이 제 안에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세요. 성경을 읽다가 가르치시든 설교를 듣다가 가르치시든 기도하다가 깨우치시든 어느 때는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가다가 내 앞에 서면 너는 부끄러울 거야. 막 제 안에 근심을 주세요. 또 뭔가 불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아 이거 아니구나. 다시 수정하고. 그러면 뭐가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아니면 걸어가다가도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그분과 나만 아는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 여러분 배우자의 그런 미묘한 그런 표정 봐도 여러분이 이렇게 조심히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밥조하듯이 알잖아요. 그 뒷모습 보면 벌써 이렇게 쌩하면서 아 오늘은 분위기 안 좋구나. 그럼 이제 본인이 밥 차려 먹어야 돼요. 그거는 관계 속에서 아는 거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깊은 이 교제 속에 들어가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참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매일 아주 자주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의뢰해요. 보혜사의 뜻은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 마음이 좀 슬펐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어제 뭔가 이렇게 일이 생기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복잡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에 야 오늘 설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상태로는 좀 아닌데 어떻게 했을까요? 거실에 나가서 오늘은 성경책 읽지 않고 오직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성령님 더 도와주세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의 어떤 잘못들이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의 태도 안에 하나님이 회개할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내가 보기에 잘못이었어. 근데 성령님이 책망하실 때는 그게 정죄감이 아니라 진짜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 내가 그런 마음 잘못 품었구나. 아 주님 죄송합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주님. 주님 다시 겸손히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품는데 아,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 꾸중을 받았지만 은혜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에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마쳤을 때 제 안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저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선물을 보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셔야 우리가 만족할까요? 일확천금입니까? 막 로또또또또 막 떨어지고 막 그냥 금괴괴괴가 막 떨어지면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주님의 선물은 당신의 영, 보혜사 성령이세요. 왜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만족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있는 많은 문제 이기길 원하세요?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 가지고 이기지 못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적극적 기도 생활은 필수 불가결의 관계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 삶에 당면한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요, 매 순간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살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인정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너무나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나의 그 무지하고 나의 그 교만스러운 내 판단이 옳은 그것을 어쩜 그렇게 못 넣는지 몰라요. 실패 뻔히 할 거 알면서도.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 잘 안 해요. 그냥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매 순간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지금 할까요? 그분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매 순간 오직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구약에 성령이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너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의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의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나의 성령의 도움으로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나의 영은 세상 끝날까지 네 안에서 너를 도울 거야. 너는 범사의 나를 인정하고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네가 나를 신뢰하고 인정하면 나는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네가 이길 수 없는 것도 내가 이기게 할 거야.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귀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면서 내가 너의 선물이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 귀한 선물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고 우리 풍성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